안녕하십니까. 꿀보라 고마워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웅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마워 채널을 애용하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드릴 매물은요,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에 위치한 보시나와 같이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있는 조용하고 아늑한 전원 힐링지 전원 주택지입니다. 현재는 토목공사가 모두 완료되세요. 전기, 수도, 오패스, 그리고 통신시설이 다 되어 있고요. 주변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멋진 전원주택들이 상당히 둥지를 많이 틀었습니다. 대지는 총 139평인데요. 그 중에 도로 지분이 23평을 포함해서 총 139평이 되겠습니다. 도로는 6m 아스팔트 도로로 잘 포장되어 있습니다. 부동산까지 도로교통 상황 잠깐 살펴보시겠습니다. 남춘천역까지는 승용차로 5분밖에 걸리지 않고요. 춘천IC까지도 승용차로 5분밖에 걸리지 않는 양원교통망의 전원주택지입니다. 현재 좌우측에 보시면은 이제 주택들이 상당히 둥지를 많이 틀었죠. 하루 종일 해가 잘 드는 약간 지대가 높은 지역에 위치한 그런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도로망도 좋고요. 6m 아스팔트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저맨산 끝에 있는 부분이 대지가 오늘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약간 지대가 높아서요. 그대로 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지하 주차장을 만들면 아주 적합한 그런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상공에서 바라본 토지 지역도 경유되는 모습입니다.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대지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도로는 6m 아스팔트로 되어 있고요. 소나무 바로 산 아래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조용하고 쾌적한 그러한 대지 주택지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자연 녹지 지역으로서 건폐율 20%, 용적률 100%가 되겠습니다. 자, 토지 연계에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고요. 도시 지역,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보시는 바와 같이요. 빨갛게 되는 원 가운데, 다시 조그만 동그란 원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본 대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도로가 6m 아스팔트로 잘 뚫려 있고요. 약간 지대가 높아서 지하 주차장 같은 것 맡으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 녹지 지역에 살수 있는 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건폐율 20%에 용적률 100%죠. 단독, 다중, 다가구, 4층 이하 건축이 가능한, 그리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그런 대지가 되겠는데요. 이미 주변에는 이제 많은 전원주택들이 들어왔죠. 약간 지대가 높아서요. 하루 종일 해가 잘 드는, 그리고 양원교통망에 있는 주택단지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상공에서 본 부동산 주변을 살펴보겠습니다. 맨 위에 소나무에 있는 이 부분이고요. 강원대학교까지는 승용차로 3분 거리, 춘천교육대까지는 5분밖에 걸리지 않는 양호한 교통망이 있습니다. 여기 주변에 있는 저 건물들이요. 통상 100평에서 120평 사이의 건물들입니다. 보시면 좀커 보이죠? 예, 아주 알뜰하게. 사람이 여기도 이제 또 다른 주택지인데요. 주변이 전부 아주 고급 전원주택으로 가득하네. 여기도 공원 지역이죠? 네, 공원 지역입니다. 왔다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는 지하주차장을 하면 딱 좋을 것 같아. 일부러 지하주차장을 파서 현관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려고 그렇게 아, 높여놓은 겁니다. 그러네, 토지를. 아니, 토목공사를 하실 때에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서 현관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네, 그래서 공사를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토목공사 그렇게 하셨네. 뒤에 등산로가 바로 연결되어 어, 있고, 산으로도 바로 붙어 있어서. 그러면 요것도, 요건 몇 평입니까? 이건 140평 정도 됩니다. 140평. 네, 도로 지분은? 도로 지분은 이제 100평당 20평이니까 좀더 넘게 지네요. 아, 100에 도로 지분 20이 기준이니까 네. 조금 더 도로 지분 넘고, 전체 다한 140평 정도? 딱 괜찮네. 여기는 층을 좀 올려도 좋을 것 같은데. 여긴 뭐한 3, 4층, 여기 4층까지 있을 수 있으니까, 아, 4층까지 4층까지? 올려, 그래서 올려놓으면 전면이 탁 내려다 볼수 그러게, 약간 지대가 있고. 높아서 참 좋으네. 지하주차장으로 좋아서, 건축하고, 여기는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오패수, 전기, 통신 뭐다 들어와 있는 다 거죠. 들어와 있는 겁니다. 예. 이제, 이거 축대는 아주 튼튼하게 보강 잘 하셨는데, 요 위에 약간 있는데 산하고 사이에, 요거는 뭐 이제 나중에 추가 작업이 있나요? 녹생토라고 저 풀로 된 거를 뿌리게 돼 있습니다. 아, 이렇게 풀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풀이 자라서 이렇게 뚝이 돼, 예. 그럼 친환경적으로 이제 보기도 좋고 그렇지. 위험하지도 않고. 예. 여기는 이제 제가 보니까 지하주차장은 들어오고 산하고 연결되고 뒤에 등산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뒤로 산으로 예.
대룡산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게. 예. 예. 약간 여기도 지대가 높아서. 예. 이 주택은 조금 낮은 것보다 이게 높은 게 괜찮아요. 예. 내려놔봐야 돼요. 예, 그렇죠. 도로도 뭐 괜찮고요. 제가 보니까 바로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예. 지하주차장을 만들면 될 것 같은데, 그죠? 네. 예. 전체가 뭐 주택단지니까. 예. 고급 주택단지로 많이 있고. 뭐 춘천하고 또 여기만 하더라도 공원 지역이고. 네, 정중앙 네. 지역에 있고. 그 자, 지금까지 이제 소유주 되시는 분의 토목공사 당시의 주변 상황 그리고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제가 현장을 답사해 보니까요, 현재도 많이 그 전원주택이 들어와 있지만은 이 전원주택이 거의 100평에서 120평 플러스 많았습니다. 상당히 커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전원주택 단지로 오폐수 토목공사 전부 통신까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용을 해가 잘 드는 그러한 전형적인 전원주택 단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에 위치한 소나무 숲속의 전원주택지입니다. 이미 토목공사가 완료돼서요. 전기수도 오폐수 통신시설이 모두 되어 있고 그리고 주변에 여러 채 전원주택들이 둥지를 트는 그런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 구독 버튼을 살짝 체크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매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